안녕하세요, 알량용작입니다. 간만에 뵙습니다. 아, 물소리가 너무 시끄럽네. 아, 오늘 뭐 간만에 새로운 생물들 브리딩해서 정말 간만에 영상 찍네. 이 카메라 들고 있는 나도 어색해요. 아, 영상을 그동안 왜 안 찍었나. 핑계를 좀 대자면은, 아, 제가 개인적인 건강 이슈로 수술을 한번 했어요. 수술을 한번 하고 퇴원하고 직후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완전 알아 누웠죠. 그렇게 한 2-3주 동안 영상을 안 찍고, 기존 영상에 사실 찍어놓은 게 지금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철 지난 영상이 돼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버제 프로 입고 밀키 프로 입고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을 못 올리는 동안 계절이 이미 다 분양이 됐거든요. 그 영상 보고 알령제 찾아오신 분들은 헛걸음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난 영상들도 못 올리고, 한 3주간 제가 영상을 못 찍는 동안 게을러졌어요. 사실 이게 팩트입니다. 뭐 3주간 못 찍은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이후로 제가 너무 게을러져서, 아, 일에만 집중했어요. 여기 일, 저기 일, 좀 요새 제가 다양한 일과 같이 하고 있고, 새로운 생물들도 계속 키우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에만 집중하면서 영상을 너무 못 찍었네요. 잡설이 길었죠? 아, 간만에 팩맨 번식을 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좀 큰일 난 것 같아요. 이게 수컷이 해다 입힌 거 없었나 싶기도 하고, 지금 눈이 다 까만 걸로 봐선, 제가 랜덤 팩맨을 한번 브리딩을 하려 했는데, 아, 수컷이 해다 입힌 거 없었나 싶긴 합니다. 일단은 좀 더 봐야 알겠죠? 지금은 워낙에 작아서 사실 할 말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테미아를 직접 부화시켜서 살아있는 알테미아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애들이 살집을 세팅하기 전에 다 세팅하는 모습이고요. 청소 빡빡빡 간만에 한 다음에 물 채우고 물 잡고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제 투입하고 애들 이사시켜줄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또 타살들이 보이는데, 제가 또 안 찍을 수가 있나, 타살 매니아로서. 자, 이제 플래시 끌게요. 알비오 타살들도 많이 늘었죠. 제가 계속 막 수입도로 얘를 종종 족족 다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 야심한 새벽 시간인데 좀 텐션이 낮네요. 일단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뿅. 자, 시간이 얼마 안 흘렀는데 벌써 물이 뿌얘졌습니다. 워낙에 많이 먹고, 많이 먹으면 어떻대요? 많이 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한번 또 어김없이 등장하는 과양물질체로 이렇게 떠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아이고.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하는 게 은근히 힘들어요. 그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자,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옮겨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 새 집으로 옮겨줍니다. 일단은 제가 매번 이 장면마다 하는 말이지만,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사 완료된 모습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사를 모두 마친 모습이고요. 야, 이번에 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팩맨 번식을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마다 전 참 눈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남들 팩맨 번식 한두 번만 해본 사람도 딱 보고, 한 1500마리 좀 나왔네요? 한 2000마리 나왔네요? 한 300마리 나왔네요? 이러거든요. 저는 팩맨 번식 아마 단일 팩맨 종 하나만 하면 우리나라에서 팩맨 저보다 번식 많이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눈대중이 없어가지고 몇 마리인지 눈대중으로 말 못하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번에 상당히 많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알비노가 안 나온 것 같죠 아무래도. 제가 헬 알비노인 줄 알고 있었던 브라운이 헬 알비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우면 네, 어떡하겠어요. 알비노를 새로 번식을 하든 벌써 받아오든 해서 좀 알비노들을 채워야죠. 애들은 일단 노라인 알비노 암컷하고 브라운 팩맨하고
브리딩을 했고요. 당연히 브라운 팩맨, 카모 팩맨, 뭐 그린 팩맨, 레인보우 팩맨, 뮤턴트 팩맨은 안 나올 것 같고 팬텀 팩맨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거고요. 알비노 계열만 빼고 다양하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뭐 제가 다음 주쯤에 영상 올라갈 때부터 분양을 시작할 것 같고요. 분양가는 뭐 저렴하게 책정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이제 곧 블루 화트프, 호주 블루 화트프가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 일단은 영상은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알량 농장입니다. 울챙이들이 제법 컸죠, 그 사이에. 아, 실지렁이가 지금 배송이 안 와가지고 일단 임시 먹이로 젤리를 또 먹여야겠어요. 애들이 젤리를 먹어줄까? 한번 줘볼게요. 한 덩이만 줘볼게요. 반응이 어떤가. 뭐 잘 먹을 것 같네요. 지금 처음 주는 젤리인데 지금 벌써 주변 애들 몰리는 거 보니까 잘 먹을 것 같네요. 이 젤리는 이제 뭐 곤충 같은 거랑 뭐 스피룰이나 각종 해초류 같은 거 섞어가지고 만든 푸디바이트로 만든 젤리고요. 뭐 그 외에 제가 뭐 밀까지 다 섞긴 했는데 구성이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젤리를 뿌려주고 보시면은 지금 막 뿌리기 시작했는데도 얘들이 조금씩 몰리고 있어요. 이게 젤리가 좀 풀어지는데 냄새가 이제 풀어지면서 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뭐 넣자마자 이 정도인 것 같아서는 상당히 잘 먹어줄 걸로 보이고요. 엄청 많죠? 비상입니다, 비상. 많은 만큼 당연히 여러분들께 저렴하게 분양을 해드려야죠. 분양은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시작할 것 같고요. 지금 울챙이 뭐 희망하시면 데려가셔도 돼요, 방문하셔서. 근데 좀 큰 울챙이가 아무래도 안전하거든요, 키우기가. 지금은 솔직히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울챙이 데려가시는 걸 권장드리진 않고 다음 주부터 제가 정식으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간만 영상 찍어서 좀 어색하네요, 영상 찍는 게.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뿅.